네, 기상센터입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강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새벽에 충청과 전라도에서 비가 시작돼서 차츰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보시면 수도권에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강원도와 충청 북부에 200mm 이상, 또 그 밖에 전국은 50에서 150mm가 내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이 남북으로 충돌하면서 좌우로는 길고 또 위아래 폭은 좁은 이런 정체전선이 형성이 되겠는데요. 내일 오후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라서 현재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자, 아침 기온 보시면 장마를 앞두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주와 전주, 광주, 또 제주가 25도 이상의 아침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제주 부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비의 특성상 한 곳에서 강한 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